콘서트 가서 편승 없이 노래 제목을 하나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린다. 이 앞에 나오세요. 어, 팔미. 얼굴이 좀 더 예뻤으면 좋았을 걸. 막걸리 한 컵씩 드려. 어. 그 다음에 또 편승 없이 또 18번 뭐 어떤 거 어떤 거 히트가 어떤 거 제목을 얘기해. 찬찬잠밖에 몰라. 이분이 그 얘기를 해서 받아간다고요. 노래가 수십 곡 있는데 또 다른 거. 카스바의 여인이, 카스바의 여인이 편승, 선생님 노래 맞아요? 경찰 불러 죽여버릴 거야, 진짜. 씨, 시골에. 편승엽 씨 노래가 얼마나 많아. 또 한 곡만 더, 한 곡만 더. 막걸리 한 박스. 아니, 편승엽 씨 노래가 천천천만 있어요? 이래, 진짜. 예, 벌금 3만 원씩 다시 받아, 전부 다. 에, 뭐, 요즘 박규윤이가 잘 나가네, 신유가 잘 나가네,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제가 이런 가장 잘생겼고, 영화배우 출신에, 탤런트 출신에, 뭐,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,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. 멀리서,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몰라.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, 국민 가수, 영원한 오빠, 편승엽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엽이 노래 뭐 몇 곡 있냐, 뭐 다른 노래가 뭐 있냐, 그런지 경품을 준다 그러는데도 받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참 죄송함이 많이 앞섭니다. 근 한 30년 가수생활을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노래가 크게 많이 없죠.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카스바의 여인이 편승엽이 노래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시는데 사실 그 노래가 히트는 제가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. 제가 많이 불렀거든요. 이게 앨범도 내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제가 부르라고 했었는데 원래 오리지널 가수가 그 무대 공포증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. 그래서 안 부르다가 그 노래가 뜨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셔서 인기를 많이 얻다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장애가 좀 있어요 요즘에. 그래서 안 나오시는데
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출발하시는 모습도 옆에서 다 보고 했는데 옆에 있음으로써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이신 분들 보니까 운동들을 늘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시고 표정도 밝으시고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. 아침 시간 사실 노래하기가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가수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지금 한참 잘 시간인데 사실 제가 같으면 출시나 돼야 노래가 좀 나올까 싶은데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. 자 오늘 특별 행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아마도 겨울에 이렇게 긴 시간 운동도 잘 안 하시고 보내셔서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실 텐데 봄에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긴 왔지만 많이 너무 무리하시면 몸에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조금 조금씩 몸을 다져가시기 바라고요.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준비 중인 노래 중에 신곡 중에 한 곡 갖고 나와봤는데 여러분 반응 좀 보고요. 그런 마음에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기분 좋은 사람아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. 들어보셔서 봐주시고요. 좋다 싶으신 좋다 싶으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기분 좋은 사람아 들려드리겠습니다. 없죠 뭐 앵콜 받아서 노래 한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이 노래 끝나고
앵콜 나오면 또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제가 두 곡 하기로 했거든요. 아, 근데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오늘 왜 제가 이 자리 대신했나 싶으시죠? 왜 그러신지 모르시죠? 네, 뭐 여기 올라온 많은 가수들이 후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주최하신 김철광 회장님하고 사적으로는 제가 형이고 보기에는 저쪽이 형 같은데 제가 형이고 저 사람이 동생이에요.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인데 이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청했습니다. 이곳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다고.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앞으로도 좀 체육회 활동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많이 응원의 박수도 좀 주시고요. 오늘 이 자리에 뭐 제 동생이 많습니다. 구미에. 뭐 저 조금 구작은 의원 어디 있는지 아까 저기 있네. 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언젠가 국회의원 한번 나올 거예요. 그때 큰 힘 한번 실어주시기 바라고 자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에서 노래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평상시 이 안경을 좀 안 쓰는데 안경 쓰니까 어때요? 별로 안 좋죠? 괜찮아요? 사실 안 쓰고 싶은데 이거 벗으면 더 잘생겼어요. 근데 세월 앞에서는 어떻게 안 돼요. 제가 올해 딱 한 60 됐는데 나이가 작년에도 45으로 보고 재작년에도 45으로 보고 근데 딴 데는 다 괜찮은데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. 그래서 눈도 짝짝인데다가 그래가지고 유명한 홍성호 박사님이라고 아시죠? 기분 좋은 날 그 SBS 아침에 나오는 분 그 박사님이 저 수술해준다고 그래서 큰맘 먹고 칼을 좀 댔어요. 그랬더니 아직 수술자리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수술자리 커버하느냐고 안경 썼어요. 나중에 꼭 복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텔레비 보시는 것보다 실물 보시는 게 낫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 언제까지나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앵콜곡은 제 노래 말고 빗속인이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요. 그 노래 끝나고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빗속인 하겠습니다. 계속하겠습니다. 끝으로 안동역에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계시면 내일 기분 좋은 아침에 SBS 9시에 거기 또 출연하니까요. 같이 또 TV를 통해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능 기부 많이 하시고 선행 연예인 선행 가수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까지 받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? 오늘 그 출연료는 저희가 사람 부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기차 타고 왔네. 아 그리고 지금 워낙 잘 나가시고 이제 새로운 신곡이 지금 뜨고 있는 중이라 보통 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받는데 구미나 경산 영주 불러 마라톤 대회 불러주시면 좀 저렴하게 한 500만원대 이렇게 좀 내려오시고요. 그렇게 얘기... 더 싸게도 너무 싸게 부르면 안 돼. 너무 처음부터 싸게 가면 안 돼. 많이 뵙는 게 좋아요. 싸게 다니면서. 그 점은 비싸게 전, 받으면 안 불러요. 저. 그 점은 전 의원님. 여 막걸리 한 박스 우리 선배님께 드리는 걸로. 여 일로 오세요. 여 이거 여러분 박수로서 우리 인건비는 막걸리 한 박스 여기 편집 왼쪽에 있는 거. 이거 직접 전해드리고. 그러면 네. 저를 절 주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이건 제. 이건 제 거죠? 그렇죠.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? 그럼요. 그럼요. 여 선글라스 쓰신 여사님 일로 오세요. 아유 응원도 많이 해주고 박수 많이 주셔서 감사드린 마음에서 네 이거 들으실 수 있죠? 몸이 약해서 아까 개띠 몸이 약하다니까 지랄 그걸 메고 가고 이제 한 박스 더 줘야 될 것 같네. 하여튼 네. 앞으로 우리 네. 정말 잘생기고 매너 좋고 노래 잘하시는 편승엽 씨 크고 작고 마라톤 대회 많이 불러주실 네. 거죠?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네.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아까 586 개띠? 보훈에서 오신 분? 일로 와봐요. 하나 더 줘야 돼. MC 권한을 하나 더 줘야 돼.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데? 어깨 나머지 이거 정말 아무리 날씬하고 이쁜 것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. 그런 것들은
마라톤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야. 또 고맙습니다. 뭐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저. 대상을 달라고? 경찰 불러. 경찰 불러. 이거 내 권한이 아니야 이거는. 앉아 앉아. 몸도 약한데 앉아. 그만해 그만해. 아유, 마라톤은 이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 마라톤을 싫어합니다. 어차피 돌아올 거 왜 그걸 쇠가 빠지게 뛰고. 제가 존경합니다. 아유 8년 개띠 여러분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. 다음 품발을 좀 할까요 전문님? 시상 학과에 품발을 좀 돌릴까? 시상 바로 들어갈까요? 식사도 하고 이제 뭐 선물은 언제 주나 제품은 언제 뽑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죠 지금.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눠드릴 것은 약속.